여러분들 커피 잘 마셨어요? 맛이 어땠습니까? 제가 준비한 커피는 두 잔이었는데 향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향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향기가 이렇게 좀 났으면 좋겠는데 향기도 안 나고 맛도 맛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테이스트, 스윗 테이스트 뭐 그런 말도 써 있고 그래요. 써 있는 거하고 실제 맛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커피만 맛있었으면 됐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죠? 이 raise insert. 상당히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fundamental한 foundation을 이루는 그러한 두 개의 function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퀴즈가 하나 있었죠? 네. 휴식 시간에 이런 거 생각하면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 코드를 좀 줄여보자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키는 return x입니다. return x, return x. 아니, x 데이터하고 value하고 똑같다. 찾은 거죠. find 하는. 찾았는데, return x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았는데도 뭐예요? return x 하는 거예요. while 루프에서 나왔다는 건못 찾았다는 얘기죠. 근데 못 찾았는데도 return x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return 합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찾은 경우에는 그 값이 있는 예, 노드의 address를 포인트를 return 하는데 못 찾으면 여기 tail node, tail 예, sentinel node죠, sentinel 예, 마지막 sentinel node를 return 합니다. 그냥 찾거나 못 찾거나 하여튼 노드를 return 하는 거예요. return x, return x 똑같아요. while 루프를 이제 여기서 하는데. while 하는데 예, x가 and가 아니면 계속 돌아가야죠. 예. 계속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어야죠. and가 아니고 또 동시에 예, 이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야죠. x 데이터가 not value이어야죠. 동시에 그러면은 계속 x next 하면 되죠. 계속 돌아가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이거나 이거나 오화가 되면 바로 이 내려와서 return x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여러분들 예, 그런 로직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사실상 요직이 없어진 거죠. if statement가 없어진 거죠. 사실상 한줄 줄인 거죠. 근데 뭐 이런 가로까지 하면은 두줄 줄인 거고요. 한줄 줄였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로직을 생각해보고 코드를 보고 좀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짧은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예, 코드는 근데 읽기 쉬워야 돼요. 근데 지금 코드나 지금 우리가 개선이라기보다 다르게 쓴 거나, 뭐, 읽기는 어렵지 않죠? 두 개가 같은 코드니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두 가지 펑션을 여기서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뭘 구현하려고 하냐면, erase하고 insert예요. 이게 제가 two key operation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왜냐면은 이두 개가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두 개만 이용해서 대부분의 다른 펑션들을 다 구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rase, insert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요. 나머지는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erase function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예, 여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erase를 하려고 할 때, x가 들어옵니다. x 노드가. 요 노드가 딱 하나 들어와. 그리고, 다 지우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사라지려고 그래요. erase 하려고 그래요. erase 했죠? 깨끗하게 안 지워졌지만 일부러
좀 남아있죠. 깨끗하게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X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들을 다 처리해야 돼. 처리한다는 게 쉽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거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여기 있는 애드레스를 어디다, 여기다가 저장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요 프리비어스는 요거를 가리키고요. 거기 요 화살표죠. 요 넥스트는 요 프리뷰를 가리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딜리트하고. 그러면 코딩 끝. 근데 그 정보들이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요.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 요거를 어떻게 이쪽에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거를 하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주셨다? 컬러 코딩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는 X입니다. X. 요거는 알아, 우리가. 왜? 요거 파라미터로 주어졌으니까. 그 X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요 컬러하고 요 컬러를 알고 있어. 그리고 X의 정보는 여기다가, X의 애드레스는 여기다가 저장돼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야 돼. 왜? X가 딜리트 할 거니까, 이레이즈 될 거니까. 그 내가 없어지기 전에 이 파란색, 노란색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여기 스마일 페이스에다 갖다 놔야 돼. 그 파란색은 여기. 노란색은 여기. 쉽죠?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쉽죠. 파란색 여기. 그래야죠.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게 끝입니다. 컬러 이렇게 컬러를 하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그거 작업하면 돼요. 이 노란색은 지금 X만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다른 색깔로 합니다. 우리 무슨 색으로 글씨를 쓸까요? 빨간색으로 씁시다. 이 노란색은 어떻게 코딩으로 하면 됩니까? X, Next. 노란색. 이 파란색은 X, Preview.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쓸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요 로케이션에다 쓸거 아니에요. 파란색의 넥스트. 여기가 파란색의 넥스트죠. 장소가 메모리 여기 칸이 파란색의 넥스트가 맞죠. 파란색. 근데 파란색은 우리가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X 프리뷰. 그러니까 X 프리뷰의 넥스트.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첫 번째 스마일, 첫 번째 스마일. 여기다가 뭘 써야 됩니까? 첫 번째 스마일에다 뭐를? 노란색을 써야죠. 노란색을 여기다 갖다 넣어야 돼. 그러면 X 프리뷰 넥스트는 노란색은 지금 어디 저장돼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X 넥스트. X 넥스트. 하나 해결. 그다음 거 여기. 요거 해결해줘. 두 번째 스마일. 두 번째에서는 파란색이 와야 돼. 그러면은 우선 요거의 로케이션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노란색이 있는. 노란색은 X 넥스트예요. 그런데 요 로케이션, 우리가 지금 메모리를 로케이션, 요 로케이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 노란색의 요거는 뭐야? 노란색의 프리뷰죠. 노란색의 프리뷰. 노란색의 프리뷰는 뭡니까? 노란색의 프리뷰. 노란색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X 넥스트로 표현되죠. 거기에 프리뷰이죠. 요 장소에다가 뭐를 써야 돼? 파란색을 써야 돼. 파란색. 파란색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파란색? 지금 X 프리뷰죠. X 프리뷰. X 프리뷰죠.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좀더 그림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벌써 다 이해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한 5분은 여러분들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예. 커피 한잔더 마시고 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데, 이런 게 익숙해지면 다음에 코딩이 훨씬 더 쉬워져요. 예. 주황, 오렌지는 XX죠. 요거는 우리가 주어진 거죠.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예, 거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 주황색은 현재, 그거를 코드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주황색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황색, 예, X 프리비, X 프리는 여기죠,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넥스트죠, 이거는. 그러니까 X 프리비에, 그럼 여기 왔어요? 그거에 넥스트죠. 그거에 next. 이해 갔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주황색. 여기 주황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기 주황색은, 예. 노란색의 프리비죠. 노란색의 프리비. 그럼 노란색은 뭐예요? 여기 있죠. 그거는 x next에, 그럼 여기 왔죠? 노란색. x next에 프리비죠. x next의 프리뷰가 이 주황색이죠. 세 번째 주황색. 예. 여기까지 한 거죠.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x 프리뷰는 뭐예요? 요거예요. 요 x next는 뭐예요? 노란색이에요. 하나는 파란색의 next고, 또그 다음 거는 x next, 노란색의 프리뷰예요. 그게 요거예요. 됐죠? 네. 클리어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파란색이 여기 있어요? 아, 파란색이 지금 우리가 했네. 너무 쉽네. 엑스 프리비. 그죠? 여기 노란색은 뭐예요? 엑스, 넥스트. 요거를 잘 해야 돼. 네. 요것만 다 알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죠. 네.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죠. 그 다음에는, 뭐 이거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여기다가. 아까 제가 코딩 했잖아요. 요거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 아까 지금 코딩한 거. 여기다가 노란색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노란색을 여기다 갖다 엎어 써야 돼. 노란색은 뭐예요? X next죠? 어디다 갖다 써야 돼? 여기다 갖다 써야 돼요. 파란색은 뭐예요? 우선 요 파란색은 뭐예요? X 프리뷰죠?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거기에 넥스트에다가 노란색을 갖다 써라. 뭐 이거죠. 어사인 해라.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어디에요? 요 파란색 X의 프리뷰죠? X의 프리뷰. 그걸 어디다 갖다 씁니까? 요 주황색에다 갖다 써야죠. 네. 그게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네. 지금 요거 코딩하는 겁니다. 여기? 요거?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네. 거기 주황색은 뭐예요? X, 네. Next의 프리뷰죠. 와우, 쉽죠? 헷갈리지도 않고. 저도 감탄했어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혼동도 안 되고. 뭐가 하나 빠졌나요? 하나 여기 빅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못 가요. 하나, 둘, 셋. 이게 사라지죠? 할일다 했죠? 다 비워주고, 자기 거다 비워주고, 자기 여기 있는 거다 비워주고, 그죠? 자기는 사라져요. 희생정신. Delete X 해야죠. 그러면 끝. 여기 세마이콜론 다 빠졌네.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넣고 여기는 안 빠져.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여기 Stay tuned for the better. 더 나은, 좀더 이걸 좀더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 좀 낮게 만들어야 되는. 이거는 되긴 된 겁니다. 네. Better 코드가 더 있다는 겁니다. 더할 일이. 일단 된 거죠. 이 Erase 했습니다.
erase 여기 했어요. erase 여기 지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find 여기 나왔나요? 잘 모르겠네.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implement pop 이게 뭐예요? pop by value 요거를 구현하라는 겁니다. using erase and find. find 함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는 참조하라고 넣어둔 것 같아요. find 함수가 있고 여기 list 함수가 있고 여기 list 이렇게 있고 필요 들어왔고 여기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erase는 node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고 여기서는 list로 이제 pop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erase하고 insert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list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는 노드로 작업을 했고요. 팝을 하래요. 팝. 그러니까는 팝이라는 거는 찾아서 없애는 거잖아요. 찾아서 find 했어요. find 해갖고 find한 노드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erase 하면 되죠. erase 부르면 되죠. 노드를 erase node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팝이다. 어떤 값을 주어지고 그 값이 있는 값뭘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erase 한다. 이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Stay tuned. 이제 This code may not work some cases. How can we fix it? 어느 때 작동되지 않을까요? 어느 때? 예,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value가 없다 그러면은 뭘 return하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stay tuned for the better라고 합니다. 맨 끝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지 좀더 코딩을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좀더 다른 것들과 종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sert가 키 오퍼레이션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erase 했죠? 그 다음에 insert 하라는 거예요. Insert. 그래서 insert value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color coding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before.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5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6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컬러 코딩으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X하고 value 요 값, 6 집어넣을 값. 그럼 요 value로 노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요거예요. 그럼 새로 만든 노드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next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색? 얘기해 주세요. 파란색. 파란색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앞에다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preview에는? 새로 만든 노드의 preview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아, I'm sorry. 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앞에 있는 데가 파란색이죠. preview. 요게 여기로 들어가니까. 요거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만든 노드의 색이고, 요 새로 만든 노드 넥스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뭐 있는 거? 노란색이 들어가야죠. 노란색. 그러면 끝. 예, 그러면 끝. 그러면 나는 끝입니다. 요 노드, 새로 만든 노드는 끝. 끝인데, 요 앞에도 작업을 해야죠. 요 앞에. 옵스, 이게 넘어갔네요. 요 앞에도 작업을 해야죠. 새로 만든 노드가 주황색인데, 주황색을 앞에다도 집어넣어야죠. 이 주황색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새로 만든 노드. 또 새로 만든 노드가 여기 이제 끼어 들어가니까 여기다도 들어가야죠. 예, 여기 현재 있는 노란 거 있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그걸 오버라이드 해버려야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왜, 이렇게 해야죠. X는 X죠. X는 X. 노란색입니다. 현재 그게 X. 여기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란색이 여기 있어요. 이 노란색은 장소를 여기 있는 거죠. 아니,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 노란색이 요맨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노란색. 예. 그 노란색은 어디예요? 파란색의 넥스트죠. 파란색. 파란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파란색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새로 만든 거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네요. 파란색은 뭐예요? X의 프리뷰에 있죠. X의, 요거가 그림이 앞에 거에 있어야 되는데. X 프리뷰. X의 프리뷰에 지금 파란색이 있죠? 현재 있는. Before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디 있습니까? X, 파란색의 next에 있죠. 파란색은 근데 뭐예요? X 프리뷰죠. X 프리뷰. 예, 넥스트에 노란색이 있는 거죠. 혹은 X. 그러니까 노란색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비포에. 비포 상태에서.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가 예,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컬러 코딩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면서 코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만, 코딩만 하면 돼요. 코딩만. 예, 인서트. 예, 그 색깔 코딩을 하면 됩니다. 노드를 처음에 만들죠. 6를 가지고 노드를 만듭니다. 그럼 노드를 만들면 new node 하죠. new node 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예, 여기는 이제 노드가 되는 거죠. 노드가 나오는 겁니다. 오렌지색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뭐, 예, 여기는 value가 하나 들어가고요. 6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프리뷰를 미리 연결하려고 그래. 여기 프리뷰, 요거 노란 거. 예, 프리뷰는 뭐예요? 프리뷰? 요 파란색? 파란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X 프리뷰죠. X 프리뷰.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 넥스트 연결할 거는 뭐예요? X를 쓰거나 요거를 쓰거나 뭐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뭐 짧은 걸로 쓸까요? 여러분들 고생하게 하려면 요거를 딱 쓰면은 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노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이 나온 거예요. 주황색이 생긴 겁니다. 여기 주황색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주황색을 어디다 써요? 여기 각각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두 군데다. 첫 번째 거, 요거 앞에 거, 앞에 거 노란색에 있는 거를 갖다 주황색으로 바꾸죠. 그럼 노란색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노란색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X 프리뷰에 X 프리뷰에 여기가 프리뷰죠. X 프리뷰에 그럼 파란색이 나왔죠? 거기에 next 얘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주황색. 주황색이 뭐예요? 노드죠. 그다음에 여기는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두 번째 주황색에는 예. 거기는 뭐 X 프리뷰죠. X 프리뷰. X 프리뷰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주황색을 집어넣어야 돼요. 노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뭐 이렇게 뭐 그림을 더 그려놨네. 이런 거다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여기 노드는 노드. 예. Value, X 프리뷰, X. 요 X 대신 요런 거 써도 돼요. 여기 X를 써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코딩을 했죠? 예, 그래서 노드가 나왔어. 그 노드 나온 걸 갖다가 여기랑 덮어 써야 돼요. 예, 앞에 거 먼저 해볼까요? 요거? 예, 그걸 먼저 하면은, 예, 왜, 노란 거는 왜? X 프리뷰 넥스트죠. 여기서 하면 되네요. 예, 또 요거는 뭐예요?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네. X 프리뷰에는. 예, 그러면 요거가 두 번째 거가 되는 거죠. 쉽죠? 아니, 너무 쉬워. 예. 더 이상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쵸? 끝. 근데 요 코드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뭐좀 심플리파이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죠. X 프리뷰 넥스트는 노드, X 프리뷰는 노드. 어? 좀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지 않나? 예, 줄여볼까요? 예. 어떤 거가 맞겠습니까? 1, 2, 3번. Can we replace two lines above with one? 1번, 2번, 3번. 뭐가 답이겠어요? 아, 요거를, 저걸로 해주면 되겠다. 예, 출첵. 예, 출첵. 퀴즈는 어떤가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답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이동환, 이것도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요거가 맞을 것 같아. 1번이. 1번이 맞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이퀄 사인이 있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계산이. left, 이걸 보고, 이렇게, left associative. 그러니까 associativity의 문제인데, 이거. 그래서 요거를 먼저 노드로 세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x 프리뷰를 노드로 또 세팅을 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거로 하면 노드로 여기다가 쓰잖아요? 그럼 X 프리뷰가 지금 노드 값이 돼버렸어. 그쵸? X 프리뷰가. 그 여기 계산할 때는 그럼 X 프리뷰가 노드여야 돼. 그러면 노드 넥스트에 노드가 들어가 버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노드 넥스트에 이 노드가 들어가 버려. 여기 오렌지가 돼버려. 요 색이. 그럼 안 되죠. 예. 네. A matter of associativity입니다. 예. 그럼 equal sign의 associativity는 뭐냐? Right to the left예요. 예. 이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봤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코딩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딩해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아마 PC에선가 돌아가요. 그래도 뭐 괜찮아.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양쪽에다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적용을 안 하고요. 다 똑같이 그냥 어사인먼트를 PC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 맥에서는요. 안 돼. 그 반대든 거예요. 애플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맞게 해야 됩니다. 1번으로. 예,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온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erase 하고 insert 두개 배웠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펑션입니다. 그거 완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우리 강의 시작할 때이세 가지 경우 했었죠. 그리고 그걸 세 가지를 다 경우 이게 앞엔가 뒤엔가 중간인가 뭐 이렇게 따져갖고 코딩했잖아요. 복잡했잖아요. 한 줄로 처리됩니다. 예, push front. 예. push front는 어떻게 해요? 여기 p가 들어왔고 value. p는 이제 우리가 놓은 값이죠. 그러니까는 insert 하래요. 뭘 insert 해요? 예, push front 앞에다 insert 하래. 그럼 여기 function은 뭐 집어넣을까요? 맨 앞에다 insert 하래. 네. 그러면은 insert 맨 앞에다. begin. 예. 그리고 값을 주면요? 여기 맨 앞으로 들어가. 예. 이제 begin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헤더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노드잖아요. 첫 번째 노드. 그리고 값을 주면은 프론트 하라 그러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도록 begin 노드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다음에 push back 한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노드를 주면 됩니다. and를 딱 주면 되고요. sorted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좀 바꿔야 되겠죠? 이건 그냥 앞에다 이건 이미 알고 있을 때 front, back 뭐 이런 때입니다. push the value
요거는 뭐 찾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서트 할 때, 인서트 할 때, 인서트는 이제 노드를 받으니까 이게 다 노드를 계산해서 패스 리턴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find해서 x를 p에서 x를 find해서 그 노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insert하고 erase가 노드를 input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대부분 다 fill list입니다. 리스트로 다 작업을 해요. 거의 다 리스트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요두 개만, 그 펑션만 노드로 작업을 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다음에는 Advanced Operation. 좀더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스트럭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STL 라이브러리에 이런 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그런 게다 있어요. 큐, 뭐 스택, 뭐 데크, 뭐 이런 게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개발한 지금 한 그런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이름이랑 이 사용법, begin, end 이런 것들이 다 펑션 이름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숙해지면 STL 라이브러리가 정말 쉬워질 거예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곧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